리허설을 지켜보던 가인 언니가 갑자기 일어서는데요.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었는지 결국 마이크를 차는 가인 언니. 아픈 몸을 이끌고 리허설을 함께 했는데요. 아프지만 씩씩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역시 프로 송가인답죠? 리허설이 끝나자마자 저에게 주어진 미션. 나 노란색으로 맞춰진 거죠? 나 오늘 노랑노랑 하라고. 센스 있으셔 역시 섹션. 자, 이제 우리 한번 모험을 떠나보아요. 자, 비스트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먼저 도착해서 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때 저 성형캠에 포착된 한 사람. 예술씨 주시면 안 됩니다. 예술씨 주시면 안 됩니다. 생각 아닌 것 같아서 방금 너무 곤히 잠자고 있는 것 같던데. 아니 오늘 어? 어떻게 공연해서 어? 어떻게 무대를 할까.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또 문경도에서 네. 많은 어르신 분들이 계시니까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가정 다경이에요. 나중에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백령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 멋있는 호두 먹어. 이때 감독님의 카메라가 탐이 났는지 갑자기 숙행 언니가 카메라를 들고 찍기 시작하는데요. 숙행 언니 카메라. 네 지금. 네 안녕하세요. 섹션에 새로 취직한 FD 보조 FD 막내예요. 막내. 네 요즘 멀티플레이 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새로 취직한 섹션 막내인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님 분량도 뽑기주세요. 아줌마 돈 나요. 많이 안 찍어가면 분량이요? 네 분량 이미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 네 요즘 진 되시더니 좀 많이 잘 나가시네. 햄버거도 드시고. 아 진짜 언니 잘려야 되겠다. 어느새 백령도 주민들로 꽉 채운 관객석. 기다려준 팬분들을 위해 저희 트롯 여신들도 신나는 노래와 함께 즐겨. 아픈 것도 잊은 채 신금을 울리는 노래를 선보인 가인 언니. 그동안 콘서트장에서만 하다가 이곳 외딴섬 백령도에서 노래하니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 이어 절로 어깨가 들썩이는 미애 언니의 달타령이 이어졌는데요. 관객석도 덩달아 흥폭발. 백령도까지 고생하셨는데 그 무대에서 멋진 무대 보여주시고 너무 좋아요.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공연. 무대 위에 저희도 무대 아래 관객들도 하나 된 듯 즐거웠던 공연이었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뜻깊었던 하루. 배 타고 막 힘들게 올 때는 이게 무슨 고생이야 했는데 와서 무대 이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뿌듯해요. 네. 너무 좋아요. 웅진 군민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으로 끝냈어요. 좋은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미스트롯!